10여 년 전 LH가 조성한 남동구의 한 주민 편의시설이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전망대, 광장 세 곳을 설치했는데 12년이 지난 현재 제 역할을 하는 건 수영장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공사가 2007년 준공한 주민 편의시설 바다 광장입니다. 시민들이 쉬도록 설치한 나무 의자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자리엔 시뻘겋게 녹슨 못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친 못이 곳곳에 노출돼 있어 지뢰밭을 방불케 합니다. 붙어있는 나무들도 살짝 힘을 주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자리엔 여지없이 녹슨 못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관리가 잘 안 되던데요. 아, 관리가 안 돼요? 예. 저렇게 빨간 못이 있으면 사실은 녹슨 거라. 녹슨 거죠.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다시 깎아놓는데도 얼마 안 돼요. 네. LH공사는 지역 난방을 위한 집단 에너지 시설을 공급하면서 주민 편의시설로 남동타워와 수영장 그리고 이 바다광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남동타워는 4년째 문이 닫혀 있고 바다광장은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그나마 수영장은 남동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지만 바다광장은 소유 주체가 다르다 보니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영장 고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공단 측에서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청소하고 이제 관리하고 이제 회원님들 이제 쓰레기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저희가 치우고 그 정도는 하고요. 그 이상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유는 뭘까? 사실 LH는 지난 2011년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집단 에너지 사업을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주민 편의시설이 소개되어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상황.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뿐만 아니라 조성한 LH공사, 그다음에 지방정부인 남동구청까지 함께 이 공간을 재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래 목적대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구는 내년부터 남동타워를 청년 일자리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 광장은 빠져있는 상황. 취재진은 수차례 민간 기업에 전화를 걸어 대책을 물었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